네, 긴급 진단 시간입니다. 오늘 다행히 반등은 나아지고 있는데요. 여전히 뭐 불안한 마음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장에 대해서 진단도 좀 해보고 이런 시장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증권사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경민 투자전략팀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제 급락세가 일단은 지금 뭐 한숨 돌리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리고 양시장도 뭐 반등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거는 여전한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될까요? 뭐 일단은 뭐 최근 며칠 동안의 급락세를 본다면 수급 변수가 좀 낙폭을 키웠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9월 FOMC 이후 시장이 계속적으로 밀려나고 약세를 보이는 이유를 좀 근본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준은 고강도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가능성 둘 다 열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유럽 변수에도, 미국 변수에도, 그리고 매크로 변수에도 금리 인상, 뭐 통화 정책 변수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고강도 긴축 경기 침체라는 두 가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둘 중 하나라도 변화가 돼야지 긴축의 강도가 좀 완화된다든지 아니면은 경기가 턴어라운드 한다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 바뀌어야지 시장의 방향성이 잡히고 전환될 텐데요. 저희는 내년 빠르면 올해 말 내년 초 좀 늦게 된다면 내년 1-4분기까지는 이런 약세 분위기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지금 내년 1-4분기 정도까지는 금리 인상을 한다는 전망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과 유럽 GDP 성장률을 본다면 올해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시장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이런 부분들을 선반영한다 하더라도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굉장히 불안정한 흐름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올해나 내년 초까지는 불안한 게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이제 언제 추세 반등이 나올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고 과연 어떤 이 반전의 조건 그리고 기폭제가 무엇이 있을 것인가 그게 좀 궁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조건이 좀 충족돼야 될까요? 뭐 일단은 당장 경기 전망이 좀 턴어라운드 하기를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전망 자체만으로도 유럽은 내년 2분기까지 역성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도 올해 1분기부터 역성장, 올해 4분기부터 역성장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경기 침체가, 경기 방향성 자체가 바뀌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고 현실화될 경우에는, 좀 변할 수 있는 게 있죠. 물가도 빠르게 진정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보다 유럽이 더 경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강달러로 인한 원자재 가격 하락, 그리고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약화, 이런 부분들이 유가 안정, 물가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맞물리게 된다면 빠르면 올해 말 내년 초,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연준의 통화정책이 조금씩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상황에 따른 그리고 물가가 좀 안정세를 보이는 데 따른 통화정책 전환, 속도 조절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경기보다는 통화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언제쯤 전환될지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전까지는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도 남아있겠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들이 아마도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자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경기 턴어라운드 당장 쉽지 않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본다면 경기 침체로 인한 경기가 굉장히 불안정함으로 인한 통화정책 완화 가능성이 언제쯤 들어올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피 추세 상승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가장 이제 우려스러운 게 상장 기업들의 실적입니다. 자, 빠르면 다음 주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을 필두로 해서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상당수 기업이 이익 전망치가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요. 실적 시즌의 분위기를 좀 미리 전망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네, 일단은 환율 효과를 기대하는 자동차 업종은 좀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최근 경기 불안과
그리고 업황에 대한 부담들 때문에 반도체를 필두로 한 뭐 디스플레이, 조선, 뭐 그리고 내수주까지도 실적이 좀 하향 조정되고 있고요. 그리고 2분기까지는 실적을 계속적으로 잘 받쳐줘 왔던 철강과 화학까지도 실적 전망치가 꺾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3분기 실적 시즌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3분기 실적 시즌이 생각보다 좀 부진하게 된다면 아마도 22년, 23년 이 증가율이 2년 연속 역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걱정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22년 이익 전망보다는 23년 이익 전망이 좀 가파르게 하향 조정되고 있어서 3분기 실적 시즌 결과에 따라서 등락은 있고 업종별 대응은 가능하겠지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이전보다는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 경기가 불안한 데 이어서 한국의 기업 이익 모멘텀도 22년, 23년, 2년 연속 역성장, 감익이 될 수 있다는 걱정들이 시장에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게 된다면 증시 레벨은 좀 더 레벨 다운될 수, 증시의 흐름은 좀 더 레벨 다운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 반도체주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좀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급락한 데 따른 전저점의 이탈을 가파르게 한 데 따른 되돌림 과정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점에서 추세 반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고요. 올해 4분기 내년 1, 4분기까지 이익 전망 레벨 다운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전반적으로 안 좋아짐으로 안정해지면서 IT 수요, 반도체 수요에 대한 불안감들이 커지는 상황이고 기존의 업황이 안 좋다라는 것을 넘어서 경기 불안심리까지 가세하게 된다면 실적 레벨 다운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반도체 투자 전략, 매수 관점은 좀 더 늦추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좀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좀 비중을 줄이신다거나 아니면은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코스피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빠르면 올해만 내년 초, 내년 1, 4분기 중에는 반도체 업종이 같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5만 원대 초반에서 접근을 하기는 아직까지 좀 무리가 있다. 만약 현금 비중이 많으셔서 반도체 업종을 좀 떨어질 때마다 사겠다라는 생각하신 분들도 그 분할 매수하신다는 레인지를 가격 범위를 좀 넓게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팀장님. 요즘 뭐 하루가 크게 올라왔다가 빠지고 지금 아주 뭐 혼란스러운 이런 시장 속에서는 우리가 이제 투자자분들도 대응하는 게 어렵습니다. 네.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가격 조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다만 최근 급락 과정이 워낙 수급 변수가 좀 언더슈팅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단기 반등은 나올 텐데 이 반등을 뭐 적극적으로 노리기보다는 좀 현금 비중이 있으신 분들은 한 1주에서 길어도 2주 이내로 짧은 트레이딩 좀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반등했을 때 좀 주식 비중을 좀 줄이시고 현금 비중을 좀 늘리시게 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최근 변동성이 커진 채권 시장 워낙 뭐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채권 금리가 더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수 하신다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권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주식 비중을 좀 줄이시고 현금 비중을 좀 늘리시고 그리고 안전자산 특히 채권 비중을 늘리시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시장에 대한 진단과 함께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대신증권 이경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